솔리드웍스의 지능적인 스케치 도구를 사용하면 새로운 개념 설계와 어셈블리 레이아웃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냅점 위치가 강조 표시되고 관계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므로 설계 의도를 초기부터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관계를 도움선으로 보여주며 스케치 요소 하나를 그저 다른 요소에 끌어놓기만 하면 서로 스냅되어 일치하게 됩니다. 아무 항목이나 선택하면 해당하는 옵션만 커서 위치에 팝업으로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항목을 2개 이상 선택하면 일치 또는 중간점 등 해당하는 관계 목록이 필터링되므로 어떤 관계가 유효한지 여부를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소를 끄는 동안 동적 피드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용된 관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일단 기본 형상이 확보되면 치수를 추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치수 도구는 필요한 치수 유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치수를 수정하는 데 따라서 스케치가 업데이트 되지만 만일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기호를 선택하고 삭제 키를 누르는 것만으로 아주 쉽게 관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구석 수준이 낮아졌음을 알립니다. 예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실행 취소 버튼을 누르거나 관계를 다시 추가하면 됩니다. 스케치를 하면서 치수가 자동으로 추가되게 하려면 해당 옵션을 선택하고 형상을 스케치하고 정확한 크기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완성된 스케치를 선택하고 화면의 눈금자에 따라 인스턴트 3D 끌기 핸들을 당겨 정확한 크기를 맞춰주기만 하면 3D 파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본 스케치에 액세스하여 손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피처를 선택하면 모든 스케치 실수가 각 지시선 끝에 끌기 핸들이 달린 상태로 표시됩니다. 물론 변경했다가 간단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의 한 면을 선택하여 피처를 편집하거나 해당 피처에 속하는 스케치를 편집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케치 요소 역시 미리 선택하거나 투영하지 않아도 모델 지오메트리에 바로 스냅되므로 프로세스 전체가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치의 원을 두 개 더 추가한 다음 크기를 변경하여 맞춰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추가된 치수가 원하는 치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복잡하게 삭제하고 다시 만들 필요 없이 그저 올바른 참조로 끌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윤곽선 선택 도구로 스케치에 닫힌 영역 여러 개를 가지고 피처를 만들 수 있으므로 스케치 속 요소를 사용하기 위해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곧 스케치를 원하는 만큼 재사용할 수 있어 재작업이 대폭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솔리드웍스 어플리케이션에는 설계, 시뮬레이션, 커뮤니케이션, 파일 관리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으로 작업 속도도 향상시키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보세요. 데모 라이브러리에서 모든 기능들을 둘러보거나 각 지역 솔리드웍스 리셀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